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박사의 문화예술 교육 이야기, 오박사의 문화예술 교육 대학원 35회를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2019년 2월 5일입니다. 이제 설날이 되었습니다. 설날이 되어서 마음이 좀 흐뭇해지고 따뜻해지고 희망을 주는 얘기를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회 후원회라는 데서 고 장영희 교수의 무릎 꿇은 나무라는 소책자를 낸 적이 있습니다. 장영희 선생님은 1952년생으로 장황록 교수의 따님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 1급 장애인이 되었고, 서강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한 다음에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영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1985년부터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암 진단을 받았고, 2004년에 다시 암이 재발하였고, 2008년에 또다시 재발된 암과 싸우다가 2009년 5월에 작고했습니다. 영문학자이면서 번역가, 수필가이기도 했던 장영희 선생은 독실한 천주교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인연 때문에 예수회 후원회에서 그녀를 기리는 그녀의 글들을 모은 작은 책자를 낸 것이겠죠. 이 무릎 꿇은 나무라는 책 안에는 여러 개의 매우 아름다운 그녀의 수필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대학원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글쓰기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글의 내용을 일부 발췌해 보고 또 설날도 되고 했으니까 그리 녹록하지 않은 우리들의 일상 삶에 희망과 격려가 될수 있는 어떤 글들의 일부들을 발췌해서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낭독자의 편의에 따라서 장영희 선생의 글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취하고 그 취한 글들 중에서도 어떤 부분들은 생략하여서 여러분들께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명칭에 대해서는 변경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일 먼저 소개되는 글에 글쓰기에 대한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우리 한국인들이 글을 씀에 있어서 작은 에피소드나 세부적인 사항들을 기술하고 묘사하는 것에 약하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 자신부터도 그렇고 많은 대학원생들이 스케일이 크고 추상적인 이론 사항들을 정리하고 요약하는 글은 잘 쓰지만 구체적인 현상들이나 구체적인 사례들의 지엽적인 부분,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자상하게 독자들에게 묘사하고 서술해 주는 데는 불성실하거나 취약한 것 같은 인상을 줄 때가 많습니다. 학문적인 글도 마찬가지이고 글쓰기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들을,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추상화를 이루어야 하는, 추상화를 지향하는 한편으로는 또 추상적인 것들과 개념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인 사항들, 구체적인 사실들로 결정화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영어권 내지는 서구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글쓰기에 대해서 학교에서 훈련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기관들에서는 글쓰기 훈련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타국에 나가서 외국의 언어를 공부하는 한국인 학생들의 약점으로 종종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장영희 선생의 글도 그런 점을 명심하면서 우리의 앞으로의 글쓰기에 학문적 글쓰기이건 사적 글쓰기이건 간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감상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 장영희 선생의 글 안에는 그녀의 투병 사실을 드러내는 문장들이 이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그녀가 삶에 대한 긍정과 희망을 또 타인들의 삶에 대한 축복을 주저없이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날을 맞아서 고인의 아름다운 마음이 담겨 있는 글들의 일부 내용들을 조금씩 발췌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영작문 숙제의 주제는 교과서에 나왔던 행복이란 무엇인가이었다. 영작문을 가르칠 때 나는 미국의 유명한 수필가인 이비 화이트의 말을 인용한다. 그는 글을 잘 쓰는 비결은 인류나 인간, 대문자 맨에 대해서 쓰지 말고 한 남자, 소문자 맨에 대해서 쓰는 것이라고 했다. 즉, 거창하고 추상적인 이론이나 일반론은 설득력이 없고 각 개인이 삶에서 겪는 드라마나 애환에 대해 쓸 때에만 독자들의 동감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글쓰기의 이론을 가르치려는 목적도 있지만 내가 학생들 숙제를 읽을 때 지루함을 덜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추상적인 글보다는 좀 재미있는 일화 위주의 글을 읽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잊지 못할 사람 또는 잊지 못할 그날에 대해서 쓰라는 숙제를 내주었다. 아무리 어린 사람들일지라도 누구에게나 인상에 남는 사람이나 돌이켜봐서 기억에 남는 시간이 있을 것이므로 학생들이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읽는 내 입장에서도 다양한 글을 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돌려주지 못한 숙제 중 한 학생이 쓴 내가 행복의 교훈을 배운 잊지 못할 그날이라는 글이 있었다. 좀 긴 제목의 글인데 번역해보면 다음과 같다. 사람들이 내게 언제 행복을 느끼냐고 물으면 나는 화장실에 갈 때, 음식을 먹을 때, 걸어 다닐 때라고 답한다. 유치하기 짝이 없고 동물적인 답변 아니냐고 반문들을 하지만 내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내게 잊지 못할 그날은 3년 전 11월 4일 고등학교 3학년 때이다. 수능 시험 보기 바로 이틀 전이었다. 방과 후에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위 아저씨가 뛰어들어오시면서 외쳤다. 너희 반 친구 둘이 학교 앞에서 트럭에 치여 병원에 실려갔다. 우리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다. 명수와 병원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응급실에 누워있었다. 머리를 크게 다친 병원은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워했다. 생명이 위태롭다고 했다. 병원은 곧 수술실로 옮겨졌고 친구들과 나는 거의 기절상태이신 병호 어머니와 함께 수술이 잘 되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빌었다. 정말 하느님이 계시다면 병호를 꼭 살려주세요. 제가 수능시험을 아주 못 봐서 대학에 떨어져도 좋으니 내 친구 병호를 살려주세요. 당시 그것은 내가 친구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희생이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 드디어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다. 아무 말도 안 하셨지만 표정이 병호의 죽음을 알렸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바로 그때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던 명수가 깨어나서 큰 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화장실 가고 싶어. 화장실 가고 싶다고. 나는 친구의 삶과 죽음을 동시에 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서 숨을 쉬지 않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살아서 화장실을 가고 싶어 하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명수야, 축하한다. 깨어나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행복이다. 그렇게 나는 한 친구를 보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행복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에서 숨쉬고 배고플 때 밥 먹을 수 있고 화장실에 갈 수 있고 내 발로 학교에 다닐 수 있고 내 눈으로 하늘을 쳐다볼 수 있고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굳게 믿는다. 그러니까
가끔씩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자친구와 데이트하고 친구들과 운동하고 조카들과 놀고 그런 행복들은 순전히 보너스인데 내 삶은 그런 보너스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 정말 자신의 경험에서 행복을 설명한 좋은 글이었다.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것도 행복이다. 후생 가후에 청출어람이라더니 이 학생은 오히려 일상이 따분하고 재미없고 심드렁하다고 아우성치는 선생에게 멋진 행복론을 가르친 셈이다. 학생 말 맞다나 행복의 기준이 밥 먹고 소화 잘 시켜서 멀쩡히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내게 나머지는 무조건 다 그야말로 보너스. 대박 행복인 셈이다. 이렇게 좋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도 행복이고 아프다는 이유로 오랜만에 이렇게 긴 쉼을 가지는 것도 행복이고 가족들과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도 행운이고 병원 오가는 길에 맑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행복이고 학생의 글을 읽으니 얼마 전 전신마비 구족화가이자 시인인 이상열 씨가 쓴 새해 소망이라는 시도 생각난다. 새해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게 하소서. 유학 중 내가 살던 기숙사의 경비원 아저씨 토니는 나이가 한 60쯤 되었는데 전직이 콜택시 기사였다.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동양 출신이라는 그는 낙천적인 성격으로 파바로티처럼 노래 부르기를 좋아해서 아침이면 우리 기숙사 식구들은 그가 밖에서 일하며 부르는 오 솔레미오 소리에 깨곤 했다. 그는 가끔 우리 방에 들러 함께 차를 마시곤 했는데 언젠가 우리들에게 자신이 기사 시절 크리스마스 이브 새벽에 겪은 일을 얘기해 주었다. 그날 밤 당번이었던 그는 시내 어떤 주소로 가라는 연락을 받았다. 아마도 늦게까지 파티를 한 사람이 집에 가기 위해 부르는 것일 거라고 생각했다. 가서 한참을 기다렸으나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보통 때 같으면 경적을 한두 번 누르고 가버렸겠지만 그날 밤 그는 일부러 차에서 내려서 벨을 눌렀다. 잠깐만요. 아주 작고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는 무엇인가 마룻바닥에 질질 끌리는 소리가 들렸다. 거기에는 마치 1940년대 영화에서 막 걸어나온 듯한 복장에 모자까지 단정히 쓴 아주 나이든 할머니가 서 있었다. 그 뒤로 보이는 방은 가구가 다 흰색 천으로 덮여 있었다. 이 가방 좀 들어주겠소? 할머니는 아주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방을 나오면서 할머니는 문간에 놓인 사진들과 앨범이 가득 담겨있는 상자 앞에서 잠깐 망설였다. 할머니, 그것도 가져가실 거예요? 할머니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 그냥 두고 갈 테야. 차에 타자 할머니는 주소를 주면서 시내를 가로질러 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 돌아서 가는 건데요, 할머니? 괜찮아요. 나는 시간이 아주 많아. 지금 호스피스 병원으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 순간 토니는 뒷좌석에 할머니를 쳐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할머니의 눈에 이슬이 반짝였다. 식구가 하나도 없어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갈 데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오. 토니는 요금 미터기를 껐다. 어떤 길로 갈까요, 할머니? 그로부터 2시간 동안 토니와 할머니는 함께 조용한 크리스마스 새벽 거리를 드라이브했다. 그녀가 젊은 시절 엘리베이터 걸로 일하던 빌딩, 지금은 가구 공장이 되었지만 처음으로 댄스 파티에 갔던 무도회장, 신혼 때 살던 동네 등을 천천히 지났다.
때로는 어떤 건물 앞에 차를 세우고 그냥 오랫동안 어둠 속을 쳐다보기도 했다. 어슴풀에 날이 밝아오자 할머니는 이제 피곤해 그만 갑시다 라고 말했다. 침묵 속에서 토니는 할머니가 준 주소로 차를 몰았다. 간호사들이 할머니를 맞아 휠체어에 앉혔고 토니는 자기도 모르게 할머니를 안아 작별 인사를 했다. 자네는 늙은이에게 마지막 행복을 줬어. 아주 행복했다고. 할머니가 말했다. 할머니를 두고 토니는 건물을 나왔고 뒤로 문이 찰칵하고 닫혔다. 그건 마치 삶과 죽음 사이의 문이 닫힌 것 같았어. 토니는 말했다. 나는 그때 집으로 가지 않고 한참 동안을 할머니를 생각하며 돌아다녔지. 그때 내가 그냥 경적만 몇 번 울리고 떠났다면.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당번이 걸려 심술난 다른 기사가 가서 할머니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더라면. 난 내 일생에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해본 적이 없어. 내가 대통령이었다 해도 아마 그렇게 중요한 일은 하지 못했을 거야.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주 위대한 순간들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위대한 순간, 내가 나의 모든 재능을 발휘해 위대한 일을 성취할 날을 기다리며 산다. 내게는 왜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느냐고 안타까워하고 지치고 슬퍼한다. 그렇지만 그 위대한 순간은 우리가 모르는 새 왔다 가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하찮게 생각하는 순간들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 무심히 건넨 한마디 말, 별 생각 없이 내민 손, 스치듯 지은 작은 미소 속에 보석처럼 숨겨져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런 순간은 대통령에게도, 신부님에게도, 선생님에게도, 자동차 정비공에게도 모두 골고루 온다. 창가의 남자. 두 남자가 중병으로 같은 병실에 누워 있었다. 한 명은 폐에서 물을 빼내기 위해 하루에 한 번씩 오후에 일어나 앉아 있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의 침대는 그 방에 있는 단 한 개뿐인 창문 바로 옆에 있었다. 또 다른 남자는 하루 종일 침대에 꼼짝 않고 누워 있어야 했다. 일어나 앉을 수 있는 한 시간 동안 창가의 남자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다른 남자에게 묘사했다. 다른 남자는 바깥 세상의 활기와 색깔로 풍요로워지는 그 오후 한 시간을 위해 하루를 살았다. 창밖의 아름다운 호수에는 아이들이 작은 종이배를 띄웠고 젊은 연인들은 꽃밭을 거닐었다. 창가의 남자가 이 모든 것을 자세히 묘사할 때 다른 남자는 눈을 감고 그 풍경을 상상하곤 했다. 몇 주가 지나고 어느 날 간호사는 지난 밤 창가의 남자가 평화롭게 숨을 거둔 것을 발견하였다. 며칠이 지난 후 다른 쪽 침대의 남자는 간호사에게 창가의 침대로 옮겨달라고 부탁했다. 간호사가 그를 창가 침대로 옮겨놓고 나가자 그는 친구가 묘사하던 창밖의 세상을 보기 위해 고통을 참고 일어나 앉았다. 그러나 창밖을 내다본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창밖은 벽돌벽으로 막혀 있었다. 그는 간호사에게 물었다. 여기 벽돌벽밖에 없는데 그 친구는 어떻게 그렇게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었을까요? 간호사가 말했다. 그분은 맹인이어서 이 벽조차 볼 수 없었는데요. 아마 당신에게 기쁨을 주려고 그랬을 겁니다. 축복의 통계. 당신이 오늘 아침 건강하게 일어났다면 이 세상에서 이번 주 안에 죽을 100만 명보다 훨씬 더 축복받은 셈입니다. 당신이 전쟁을 겪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고문을 받지 않고 배고픔을 겪지 않고 있다면 이 세상 사람 5억보다 더 축복받은 셈입니다.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75%보다 더 축복받은 셈입니다. 당신이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 작은 접시에 동전을 모아놓았다면 이 세상의 8%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고 당신이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이 세상의 20억 사람들보다 더 축복받은 셈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웃는 얼굴로 이 모든 축복에 감사할 줄 안다면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축복받았습니다.